하는 줄 것 같이 됐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흥삼이 엄마입니다. 흥삼이 아빠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족발을 준비해봤는데요. 저번에 족발은 약간 그 발 쪽의 앞부분 뭐 이렇게 좀 작은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리 쪽 여기 위쪽 부분에서 살 많은 부분 좀 큼직큼직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.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, 족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3개 삶았는데 양이 좀 많아서 2개 했는데 2개도 너무 푸짐하네요. 너무 맛도 있고 가마솥에서 그런지 좀 냄새나 이런 것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전 너무 좋았습니다. 국민 먹거리인데 이거 뭐 이거 우리가 직접 조리를 해보니까 뭐 비싸다 소리를 못 하겠네.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. 그렇죠. 근데 이게 음식이 하는 데는 거진 오늘 아침부터 반나절 넘게 걸리는데 먹는 거는 10분도 안 걸려. 진짜로. 자,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 감사합니다.